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에 소개받은 성신여자대학교 입학관리팀장을 맡고 있는 이민구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성신여대가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지는 아시는지요? 네, 저희가 오면서 따져봤더니 정확하게 지하철은 4호선으로 해가지고 54분 걸리더라고요. 아직 여기서부터 1시간 범위 내에 있는 대학이고요. 바로 뒷동산 건너면 고려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들 이제 한간에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 게 뭐냐면 학생을 대학교에 잘 보내려면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 할아버지의 재력, 지금 정보력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고요. 저는 나름대로 좀 걱정을 했습니다. 제가 입학 담당이다 보니까 저희 애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아빠의 무관심은 있을 수가 없는데 하고 우리 애를 좀 대학을 어떡하나라고 걱정을 했는데 집에서는 아빠의 무관심이 동일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입시에 대해서 저희 꼬마한테 설명을 해주면 꼬마가 그렇다. 아빠, 내 친구는 그렇게 얘기 안 해. 그래서 아빠의 말보다는 친구의 말에. 그리고 저희 와이프 친구가 작년에 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였습니다. 그래서 입시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제가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옆집에 있는 누구누구 엄마가 원래 대학은 그렇게 이야기한다 하면서 그게 아니고 옆집 엄마의 말을 더 믿고 저를 이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시작하고 싶은 거는 제가 열심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듣고 대학의 말보다는 옆집 어머니의 말씀을 더 잘 듣기 때문에 꼭 성신여대에 대해서 잘 좀 말씀을 해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성신여대 출신 아니면 관련된 분들이 누가 있나 이렇게 한번 좀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화면이 좀 어둡네요. 손수만 학장님이 지금 문화예술경영학과의 학장님으로 계시고요. 그리고 손석희 교수님이 미디어 쪽에 학과장님 계시고 조재영 교수님이 올해 그 연기학과 학과장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시스타의 효린, 김유나, 이지혜가 있는데요. 지금 김유나 씨 같은 경우에 애석하게 성신여대를 졸업하지는 못했습니다. 심리학과로 들어왔는데 4학년 때 가수 활동하다 보니까 졸업을 못하고 학사 경고 누적으로 해서 재적을 돼서 좀 안타깝고요. 여기에 이 모습은 4년 전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이제 그 교무위원들이 이렇게 춤을 췄던 모습인데요. 여기에 저희 대학교 이분이 총장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대학 총장이란 권위를 벗어던지시고 학생들한테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주신 단편적인 사진이고요. 굉장히 1년에 추석하고 설날 정도만 빼놓고 출근을 하셔서 학교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힘들지만 학교가 좀 발전하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고요. 저희가 또 하나의 대학 제2캠퍼스를 서울 시내에 또 하나 졌습니다. 신일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근처에 있는 은정그린캠퍼스인데요. A동, B동, C동, P동에서 한 14,000평. 그래서 건물과 건물 사이는 다 연결이 돼 있어서 비가 와도 우산이 전혀 필요치 않은 그런 캠퍼스로 구성이 돼 있고요. 요 A동과 B동 사이의 모습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학생들이 이동하면서 갤러리를 구경하듯이 위대 교수님들의 작품을 구경하면서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고요. 처음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이 거리가 생각보다 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옆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요거는 복지시설의 하나는 피트니스 센터고요. 그거는 이제 컴퓨터 실습실에서 여기서 이제 과제 같은 거 출력이라든지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700석짜리 예술의 전당하고 거의 동일한 규모로, 700석이라는 규모는 조금 적지만 환경과 시설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학생들이 작품 활동,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고요. 저희가 이제 여대에서 두 번째로 이제 ROTC를 배출하는 학교가 됐습니다.
요즘 제가 이제 고등학교 입시 설명회를 가면 ROTC에 대한 그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인간하면 장교로 바로 인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입시 설명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방금 전에 이제 캠퍼스가 두 개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정 캠퍼스, 도남동에 있는 수정 캠퍼스에는 8개의 단과대학이 있고, 올해 신설이 되는 학과입니다. 융합보안. 요즘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쪽과 관련된 융합보안학과 하고요. 또 하나는 운동재활복지. 그러니까 요즘 현대인들이 운동이 부족되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스트레칭이라든지 어떤 재활의 개념으로 해서 이제 그 처방을 하는 학과로 신설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청정융합과학과. 저희가 운정그린 캠퍼스는 실험과 간호학, 문화, 융합문화예술대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청정융합과학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올해 가장 화두가 되는 입시의 단어가 수시 지원 6회라는 말. 6회, 6회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6회를 수능 전에 다 쓰냐, 수능 이후에 쓰냐, 아니면 두 번은 언제 시험 보는 거, 언제 하는 거. 이거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 수능 전에 사정관 한 번, 일반 전형 한 번, 접수를 따로따로 합니다. 이 따로따로 하는 전형은 기간이 틀리면 중복 지원이 가능하고요. 특징적인 게 수능 이후에 수시 2차 원서 접수를 합니다. 이거는 저희 대학뿐만 아니라 제가 몇 개 대학을 조사했는데요. 여대 중에서는 숙명여대만 빼놓고는 수능 이후에 원서 접수를 합니다. 여대의 특징이 찬바람이 불면 여대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높아집니다. 그때 가면 생각보다는 점수가 조금 올라가 있거든요. 조금 여대가 이렇게 높았나 하시는데요. 수능 이후에 저희가 원서 접수를 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평상시 공부를 굉장히 잘했는데 수능을 못 봤을 경우에 어떤 기회를 한 번 더 주자 해서 수능 이후에 접수를 하고요. 제가 이제 서울 경기권에 있는 대학들을 좀 조사를 했는데요. 이렇게 명지, 이화 이쪽이 수능 이후에 접수를 하고요.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수능 이후에 논술 시험을 보는데요. 논술 시험 볼 수 있는 날짜가 많지가 않습니다. 11월 10일과 17일 날로 대거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참고하셔서 원서 접수하실 때 시험 날짜가 겹치지 않도록 제발 저희 학생들 오토바이 킥 좀 안 타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오전에 시험 보는 거 오후에 시험 보다 보면 퀵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정문 앞에 진짜 오토바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피할 수 있게 날짜를 미리 좀 한번 봐주시고요. 입시가 굉장히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제가 입학을 2000년부터 담당을 했었는데요. 한 적응될 만한 한 3년쯤 되면 바뀌더라고요. 그걸 쫓아가다 보니까 제가 1년에 머리가 0.5cm씩 올라가든지 한 6cm 정도가 이제 올라갔습니다. 이제 빨리 입시를 그만두고 이제 다른 부서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성신여대 입시 특징을 딱 네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성신여대 입시의 특징은 1차 논술 전형. 논술 70%, 학생부 30%. 논술에 합격을 하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기 때문에 수능 시험을 안 봐도 됩니다. 또 하나, 입학사정관 전형입니다. 입학사정관 전형, 저희가 3년 연속 선두대학에 선정이 되어 있고요. 445명.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해서는 지금 학부모님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서 익숙해 하고 계시는 전형 중에 하나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시 2차, 수능 이후에 원서 접수하는 수시 2차의 일반 학생 전형은 저희가 학생부만 100% 선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의 최저학력 기준을 마친 친구들 중에서 수능을 실패하고 평상시 공부를 잘했던 친구는 이 전형을 이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정시. 정시는 가군과 나군으로 저희가 분할해서 선발을 하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정시에는 학생부를 전혀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논술, 사정과 학생부의 위주의 수시 2차, 수능 위주의 정시, 이렇게 네 가지 분류됐다라는 걸 알고 가시면 성신여대 입시 특징에 대해서 다 파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원은 2,418명을 모집하고 있고 수시의 60%가량, 정시의 40%. 그런데 수시에 충원을 해도 2월 되는 인원이 있습니다. 2월을 하다 보면 50대 50의 비율로 수시와 정시에 나눠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고요. 수시 모집에서 가장 많은 학생을 뽑는 일반 학생 전형, 1차 때는 248명이고 논술 70, 학생부 30이고 수능 최저가 없고요. 수시 2차 학생부 100%로 선발을 하되 수능 2개 영역 2등급 되는 학생들만 먼저 뽑아서 50%를 선발하고 나머지 학생들로 50%를 선발합니다. 학생부 100으로 뽑지만 수능을 조금 잘 본 친구들한테 먼저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논술 저희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캡처한 화면인데요. 출제위원장이 직접 모의 문제를 저희가 출제하고 동영상 강의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각 대학의 유형을 묶어서 맞춤형으로 논술을 준비하실 때가 됐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을 갖고 논술을 준비하시고요. 저희 대학교는 통합교과역으로서 논리적 분석력을 좀 요하는 문제를 출제하고 있고요. 문제는 두 문제, 시간은 두 시간, 첫 번째 800자, 두 번째 1000자인데요. 특이한 점은 연필 사용 허용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볼펜을 고집해왔던 이유는 학생들이 작성한 다음에 누군가 제3자가 고칠까봐 저희가 볼펜을 고집했는데요. 학생들이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본인의 필적만 확인할 수 있는 난만 볼펜을 적고 그 다음에 연필로 쓰겠으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논술의 내용이지 볼펜 글씨 뭐 이게 아니거든요. 근데 대신에 글씨는 좀 또박또박 써서 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그건 뭐 여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학생들이 유리하고요. 저희 대학은 공평하고 남녀공학 같은 경우 아마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조금 더 유리하고요. 면접도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또박또박 말을 남학생이 목소리 톤이 굵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학생들이 의미 전달을 잘 하더라고요. 또 하나, 의학과는 계열은 자연계열이지만 인문계 논술을 봅니다. 수학적 특징이 적은 학과이기 때문에 이대, 숙대, 성신여대, 공이 인문계 논술을 보고 있습니다. 자, 자연계는 4개에서 5문제 수리 논술로 보시면 되고요. 정시 때 자연계를 과탐과 사탐 풀어놓은 학교에 대해서는 자연계 학생들이 조금 불리합니다. 이럴 때 수시 때는 수리 논술 보는 학교에 인문계 학생들 교차 지원 잘 안 하거든요. 자연계 학생들은 수리 논술을 통해서 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가 내신 1등급이면서 논술을 6등급으로 채점하는데 3등급인 학생, 그리고 내신 5등급이면서 2등급인 학생 점수가 이 학생들이 더 높게 나타납니다. 고등학교 간 학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1에서 5등급까지는 점수 차이를 별로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논술 1등급 차이긴 하지만 내신 4등급을 커버할 수 있고 논술에 조금 자신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 전형을 이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어학 성적의 특장점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이 전형. 저희가 공인어학 성적 100으로 해가지고 1단계 3배수 선발하고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고요.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수시 2차 때 수능 이후에 접수하는 글로벌 2 전형에 대해서는 공인어학 성적만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1차 때 중복 지원 때문에 좋은 학생들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떨어진 학생들을 한번 기회를 더 주려고 이 수시 2차에서는 어학 성적 100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정관 전형 하면 굉장히들 많이 알고 계신데 가장 큰 고민은 내 아이를 무슨 전형으로 지원하는 게 가장 유리할까? 그 부분입니다. 각각의 특장점이 있는 전형이고 사정관 전형은 리더십은 꼭 간부 경력이 없어도요. 어떤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뭘 활동을 통해서 리더십을 나타낼 수 있는 성향을 가진 친구들이면 지원이 가능하고요. 자기 주도형은 뭔가 하나를 꾸준히 했던 친구, 지역 인재. 이 지역 평촌이 굉장히 유리한 전형입니다. 지역 인재는 저희가 서울 소재 중고, 고등학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 인천권 학생들이 대거 합격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특성화 인재는 저희가 융합 예술 분야와 복지 분야의 전문가를, 하모니는 사회적 기여자 배려자를 선발하는 전형이고요. 사정관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기소개서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소개서 쓸 때 굉장히 부담이 갖고 어려워하십니다. 그랬을 때 자기소개서를 잘 쓰는 단어를 제가 하나로 표현을 해봤는데, 자기소개서를 유언장과 같이 작성하면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언장 쓰실 때 잘 쓰려고 안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려하게 쓰려고 안 하시지 않습니까? 자기소개서를 쓸 때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내가 경험해왔던 것, 앞으로의 꿈, 후안과 후회, 요걸 그대로 적으시면 되고요. 단지 유언장처럼 자기소개서에서는 재산관계는 적으시면 안 됩니다. 솔직하게 실적을 나열하거나 과장하지 말고 본인의 꿈, 그리고 반드시 본인이 미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쯤 각 대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작년도 자기소개서 문항이나 올해 문항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이것을 보고 미리 작성을 하시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한 가지나 두 가지 활동을 해서 1학기 학생부가 마감되기 전에 채워놓으십시오. 꼭 원서 접수하고 자소서 마감까지 한 2, 3일밖에 안 주는데요. 그때부터 쓰기 시작하면 막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작성을 한번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은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자기소개서의 잘못된 사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학년 학급 부반장, 저는 리더십과 봉사성이 우선입니다. 이러한 점을 인정받아 2학년 부반장에 선출되었습니다. 저는 매사에 열심히 한 결과 반장보다 더 나은 부반장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어머님들께서 사정관이라면 이걸 통해서 뭘 평가하시겠습니까? 이 친구, 이 자소서에서 표현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부반장 했다, 그리고 반장보다 더 나은 부반장. 이 단어에서 아, 이 친구가 반장이 되지 못한 점이 굉장히 아쉬웠구나. 이렇게 실적을 나열하지 마시고요. 수정판입니다. 사실 반장이 되지 못하는 것은 서운했는데 친구들끼리 합의 한번 칭찬하기를 했다. 생각의 차이가 매우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었다. 이렇게 저희 수험생들 공부하기 바쁜데 임원 경력하면서 뭐 커다란 거 할 수 없거든요. 자기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소소한 거에서 어떤 일의 의미를 두고 그 가치를 적으시면 됩니다. 이것은 자소서 내년도 문항인데요. 리더십, 교과, 이게 전형마다 특장점이 있는 문항을 저희가 한 가지씩 놓고요. 공통 문항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실기 우수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수시 모집 때 실기만 가지고 100% 선발하는데요. 높은 과 같은 경우 100:1이 넘습니다. 그래도 제가 실기를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는 꼭 지원을 하라고 하는 게, 정시와 동일한 환경에서 치러지고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시 때 훨씬 더 그 긴장을 덜하고 실력 발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시 때 경쟁률이 높아도 한번 꼭 지원을 해보라고 하고 있고요. 수시 모집 때 학생부 교과는 인문계에서는 국어, 영어, 사회나 수학 중에서 높은 거 하나를 저희가 반영하고요. 학생들한테 선택은 안 시킵니다. 점수가 분명히 수학이 높은데 사회를 선택하면 저희가 사회를 반영할 수도, 수학을 반영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계산을 해서 높은 점수를 써줍니다. 수시의 학생부는 90:10, 출석이 10%고요. 출석은 사고의 경험을 반영하고요. 특징 중에 하나는 사정관 전형에서는 성적을 계량화해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이 친구가 만약에 외국어에 관심이 있다면 외국어에 관한 공부를 어떻게 했나, 얼마만큼 준비를 했나,
이걸 보는 거지, 영어가 몇 단위 수니까, 1등급이니까 이건 몇 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 정시모집인데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학생부 반영하지 않고 수능만 100% 반영하고요. 가구는 특징이 모든 학과가, 아, 글로벌 의과학과는 3 플러스 1이고요. 2 플러스 1입니다. 2 플러스 1인 거는 특징 중에 하나는 본인이 못 본 영역을 하나 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인문계 친구들 의외로 언어 망친 친구들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럴 때는 언어를 빼고 수, 외, 탐. 저희가 탐구를 20%만 반영하는데요. 이것은 탐구의 과목이 굉장히 여러 개 있는데 그 과목 간의 난이도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2005년도에는 윤리가 굉장히 쉬워가지고요. 하나 틀렸을 때 3등급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퍼센트를 굉장히 낮춰서 20%만 반영하고 있고요. 자, 나구는 인문계열에서는 언수 외가 필수고 탐구 20%에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복잡하고 학생들이 어렵게 느끼는 게 저희 대학교의 이제 가산점인데요. 만약에 일문과에 지원하는데 이 친구가 중국어를 봤다. 그러면 가산점이 부여가 될까요? 가산점이 부여가 됩니다. 과목에 상관없이 제2외국어라는 과목을 봤으면 가산점이 적용이 되고요. 어떤 학교는 탐구의 한 과목으로 제2외국어를 교체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산점은 봐서 손해받는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학생들이 한번 보는 게 좋고요. 어떤 고등학교 선생님께서는 제2외국어는 외국 학생들이 많이 보니까 그것을 피해서 한문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셨습니다. 정시모집 때 이제 예체능은 가군에서 미술대학은 실기 50, 수능 50, 나군에서는 수능에 60 반영되고요. 음대는 일반적으로 실기가 70, 굉장히 실기 위주의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실용, 연기 이쪽도 다 70% 반영하고요. 가장 관심이 많이 가는 분야죠. 점수. 논술 같은 경우에 저희가 6등급으로 평가했을 때 인문계 평균이 1.9등급, 자연계 평균이 1.8등급. 이 전형 성적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그대로 공개를 해놨습니다. 가감 없이 공개를 했다고 제가 자신을 하고 있고요. 그걸 믿어주셔도 됩니다. 자, 수시 2차 때 일반 학생 같은 경우에 제일 높은 학과가 1.8등급, 학생부 낮은 과가 2.23등급. 이게 2등급 때까지 내려온 거는요, 충원을 해서 그랬고요. 올해는 6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떨어질 확률은 있습니다. 그래도 학생부 전형을 노리는 친구들은 거의 2등급 초반, 적어도 2등급 초반은 돼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정시에서 2 플러스 1 했을 때 가장 높은 과 같은 경우 5%, 상위 5%, 낮은 과가 10%에서 점수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자연계 같은 경우 한 9%, 8%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고요. 이제 3 플러스 1 하다 보니까 점수가 조금 떨어집니다. 한 10%대, 낮은 과는 한 14%대. 저희 대학교 특징 중에 하나가요. 장학금은 수능 성적만 만족하면 인원에 관계없이 다 준답니다. 상위 수능 7%만 되면 4년 장학생이고요. 8%면, 인문계 8%면 1년 장학금을 주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학과 같은 경우에 84명이 입학했는데 40명이 4년 장학금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학생들이 지원하는 당시부터 내가 장학생인지 아닌지 알게끔 해서 조금이라도 좋은 학생을 선발하려고 하는 장학 정책입니다. 시간이 한 3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것은 제가 입시를 한 10년 동안 하면서 경험했던 것을 팁을 몇 가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학생의 성적에 맞는 지원 유형을 결정하시라. 학생부가 1등급인 친구들은요, 학생부 100전형을 누리시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2등급인 친구면서 수능이 조금 나오는 친구들은 수능까지 가셔야 되고요. 3등급 친구들, 논술로 가거나 사정관으로 가시는 게 인서울 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특기 장점을 가진 친구는 특기 전형을 누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입학 사정관 전형 각 대학에서 우리는 이런 학생들 뽑았다라고 홍보책자에 많이 발표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대학에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케이스입니다. 여기에 너무 기죽지 마시고요. 우리 애가 뭔가 하나를 꿈을 향해서 달려왔다면
너무 겁먹지 마시고 지원을 하시고요. 이것은 피해야 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영문과를 준비하면서 영어의 꿈을 가지고 쭉 왔는데 갑자기 경쟁률이 10대 1 쭉 뭐 20대 30대 1 올라가니까 경영학과가 조금 낮을 것 같거든요. 갑자기 돌려버립니다. 그런 경우에는 꿈과 뭔가를 작성했던 이야기들이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은 경쟁률이 낮은 학과인 경영학과 합격할 확률이 더 낮거든요. 그냥 그런 거와 관계없이 뭔가를 준비했던 친구는 준비했던 대로 학과 선택을 하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숫자의 수시 모집 지원 수능에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수능 전에 너무 많이 시험을 보지 마세요. 한 두 개, 많아야 두 개. 수능 이후에 또 논술을 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수능 이후에. 왜 그러냐면 제가 서울 시내 14개 대학을 쭉 조사했는데 수시 등록률이 높은 학교가 90%, 낮은 학교가 30%대입니다. 처음에는 수시 때 60%를 뽑겠다고 했지만 정시 때 결국은 평균이 51.9%, 정시 때 더 많은 학생을 뽑았습니다. 정시 때 가려면 가장 중요한 게 수능이지 않습니까? 수시 때 본다고 수능을 망쳐버리면 그만큼 대학에 가기가 어렵고요. 또 하나, 요즘 논술 전형이 있는데요. 최저 학력 기준이 굉장히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뭐 언수회 합의 4등급 이것은 논술로 뽑겠다가 아니라 수능으로 뽑겠다는 겁니다. 그때는 수능을 끝까지 갖고 가셔야지 수능을 잘 보셔야지 됩니다. 수시 모집 지원은 모의고사 성적을 고려해 가지고요. 우리 애가 정시에 갈 수 있는 대학이 최하의 대학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쓰시는 게 중요하고요. 왜 그러냐면 추가 합격을 하더라도 합격을 하면 이제 정시 때 지원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낮게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시는 상향 적정 안정으로 쓰시면 되고요. 단계별 전형의 모집 인원과 1단계 선발 인원을 고려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두 명을 선발할 때 3배수다. 그럼 총 6명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합격했다면 무조건 면접을 가십시오. 6명 중에는 날짜가 겹쳐서 1명 결시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못 맞춰 다른 학교 합격했다고 빠져. 이러다 보면 면접 본 학생이 모두 합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모집 인원이 적고 3배수 정도만 선발할 경우에 무조건 1단계에 합격하셨으면 가시는 게 좋습니다. 탐구 과목은 빨리 결정을 하시고 아마 지금쯤은 결정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형 통계는 평균을 참고하시고요. 평균에서 마이너스 한 3점 내가 합격선이 될 겁니다. 옆에서 계속 시간이 오버됐다고 눈치를 주셔가지고 좀 빨리 진행을 했는데요. 꽃 피는 봄 성신에서 만나요. 이 중에 저희 대학교 교수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어떤 분인지 혹시 아실까요? 여기 제일 낮게 뜨신 분이 교수님이시고요. 교수님까지 기꺼이 촬영에 응해주셨습니다. 자, 올해 결과,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요. 좋은 결과와 더불어 저희 대학에서 내년에 3월에 뵐 수 있었으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